자, 여기서 보면은 을사일인데 사는 관이다, 그죠? 그 일진하고 해당되는 육친, 그걸다가는 육친이니까 요거는 원래 그걸 보면 암동이죠. 암동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수리라고, 수리. 월에서 그걸 다 당하고, 또, 일에서도 어떻게 되세요? 요거는 암동으로 보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월이나 일진이나 동요에서 생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걸 받고 있어요. 그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왔겠어요? 자식이 없대요, 자식이. 자식이 살아날 길이 없다, 그죠? 그죠? 이런 사람은 자식이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사회충대생이 지금 바로 왔는 목적이 뭐였어요? 아, 자식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새도 축이 있잖아, 그죠? 축이 있으니까, 만약에 초요가 동했다. 초요가 동한 것 같으면 자축하게 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이 자체가 지금 가니까 자식이 많이 아프겠죠, 그죠? 관은 질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식이 많이 아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 잃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자식 문제로 골치 아프구나, 이렇게 지금 목적사는 자식 때문에 왔다, 그죠? 자식 질병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무자일, 모월 무자일인데, 자, 여기서 형이 동했다, 그죠? 형이 동해가지고, 형이 동하면은, 복신이, 자, 여기서 복신이 극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공망인데, 동효 밑에 있어가지고, 남자 점일 경우에 여자가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래서 또 이게 일진에서 충을 받았다 그러죠. 암동을 해버렸다. 자, 네 개에서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돈 문제, 처 문제지요. 다시 말하면 제가 네 개에서 공망이 됐으니까 처가 가출했단 말이에요. 처가 가출해버리죠. 가출했으니까 처 문제로 왔다, 그죠? 처 문제도 되고 돈 문제도 되고 또 자기가 지시한 게 뭐예요? 지시한 게 형을 지시했다, 형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마누라한테 근이 자기 마누라한테 마누라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누라가 집에 있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처가 가출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자체로 보면은 형이 동했는데 여기에 입고를 했잖아요. 입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요거는 바로 이제 일진에서 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요런 경우는 마누라가 어떻게 해서 처가 가출을 했지만 아직 돌아올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공망이기 때문에. 자, 일진에서 충 받았자고 또 지시하고 관련된 거죠. 돈을 극해버려. 이 사람 뭐 때문에 처가 가출했어요? 돈 때문에 처가 가출했다. 그래서 지시에 뭐를 지시하고 있나? 또 일진에 어떻게 당했나? 그걸 보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그걸로 보면 만약에 다른데 이제 그게 있다면은. 오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 사가 그대 있다 그런 것들 다른 데에 사가 있다 하더라도 신자진에서는 사가급살이잖아요, 그죠? 사가급살이기 때문에 또 문제로 왔다 그래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공망되어 있고 동한 형효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 처가 가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거든. 이 사람이 돈안 되는 집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또 이게 현무가 붙어 있잖아요. 쓸데없는 욕심만 과다한 사람이라면 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야.
안 좋은 일만 찾아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처 해가지고 돈도 안 되고 처하고도 안 좋고, 그죠? 사회가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친일점인데 내택김해, 내택김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자, 여기 축에서 진을 보면은 요거는 진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신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문서가 나아간다. 그럼 뭐 때문에 문서가 움직였냐? 자, 여기서 그걸로 보면은 진에서 보면 있잖아요. 신자진에서 뭐가 급살입니까? 사가요. 급살이죠. 사가 급살이기 때문에 관이 급살돼 버려서 그럼 뭡니까? 관은 직장이죠. 이 사람 직장 그만뒀단 말이에요. 직장 문제로 왔어. 직장 문제로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문서가 진신이 됐기 때문에 다른데 그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 또 이제 5월이라고 합시다. 5월. 물론 이거는 제살도 되죠. 제살도 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5월인 것 같으면은 자, 5월에서 요게 자기가 생을 받잖아요. 생을 받기 때문에 관에 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직장은 날라간다 그죠. 그만두고 새 직장 요걸 구해야 되죠. 그죠. 또 5월이니까 이게 월근 월대란 말이에요. 그 직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만두었으니까, 그죠? 급살때부터 직장 그만뒀다고 보는 거예요. 초유니까.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서가 진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달래 관이 요게 월근월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직장 구해진다는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는 직장 문제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직장 문제로 왔네. 그만두고 그거 하면 돼. 자, 요건 또 이제 그걸로 보면은 진신이기 때문에 자, 요 사람은 또 요게 우리 김운관살이죠. 직장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것 때문에 또 직장 구하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직장이 옛날 직장이잖아요. 오가 뭐예요? 요것도 진신으로 봅니다. 그 새로운 게 오잖아요, 그죠? 다시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새 직장 구하면 더 발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 직장에는 그냥 사 해가지고 뭐 나중에 6월이 오고 하는 것들은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새 직장 가는 거는 엄청 많이 신경 쓰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이 급살되기 때문에 직장 문제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개는 육충개가 됐죠. 육충개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깨어졌다는 거.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여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이 든 육충계에다가 전부 공망이 되거든요. 스스로 동해가지고 그랬는데 전부 다 공망이다. 그 남편이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남편 직장 문제도요. 남편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문제로 왔겠죠. 공망된 거 그걸 잘 살펴야 되고 또 요거는 자기 자신은 어때요? 물론 충이 되었지만 남편을 생해주려고 하면 생해줄 수도 없다 그래. 능력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자기 자신도 그걸로 보면은 술을 해, 만약에 값술을 해.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은 돈은 양껏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은 깨졌는데 이것도 자기 자신도 이제 돈이 깨어지겠죠. 그죠? 일단 육천개를 깨어졌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왕하니까 많이 술을 있다 그런 것들이요. 이게 왕하니까 그래도 돈은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제가 토에 해당되는 거죠.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보면
제가 자 내 께도 있고 외 께도 있잖아요. 이게 내 께도 있고 외 께도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돈이 안팎으로 흩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요 이 남빈이라는 작자는 재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벌이 하는 게 돈 빨아먹기 바쁘다, 돈 갖다 버리기 바쁘다. 이것도 어디야? 도로에서 뭘 대하고 있어? 백호를 대하고 있어. 백호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백호는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관 자체가 물론 이게 공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나가는 걸. 이 사람은 지질이 돈 남편 되겠지요. 돈 보태줘봐야 되지도 않은가. 자기 돈만 다 잃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 문제, 남편 직장 문제, 남편 직업 문제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나? 자, 그걸 보면 여기에 손이 음복되어 있죠, 그죠? 손이 음복되어 있어가지고 자식이 자식한테 문제가 있죠.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이기는 공망인데 자 개일 말고 공망이 아닐 수가 있죠. 이 자식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고 또 동했는데 부가 살을 화출해가지고. 요거는 자식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 절지죠? 이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자식 문제로 갔단 말이에요. 자식이 가출을 해버렸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출을 했습니까? 부가 뭐예요? 동부 때문에. 자, 요게. 요게 또 해가 있거든, 그죠? 아버지가 극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버지 해당이 되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독하고 또 공부 때문에도 가출한단 말이에요. 자식 가출 문제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음복된 게 나타나야 되죠, 그죠? 오가 돼도 되고, 그죠? 오가 해도 좌우충 해도 되고, 좌우충하고 네. 4일날 돼야 되겠죠, 그죠? 4일날 돼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이 또 사회 충대가 일진에서 충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진 일대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육친, 극을 받는 육친, 거기에 그 문제로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부가 있잖아요. 요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부모도 되고 또 학교 선생도 되죠. 이놈은 공부가 원수 덩어리거든. 그래서 자식이 가출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자식이 어디에 가 있나 그걸 볼 때는 분대 분은 자 여기에 숨어 있다고 말해 서로 가잖아요. 이 자기 자신이 어때요? 끌끌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걸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자기 자신 제정신이 아니라, 그죠?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대 있겠죠? 또 바깥에 나가면 부의 형제나, 그죠? 그런 사람한테 아니면 고모집이나 그런 데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